안녕하세요. 자, 여기 또 아주 굉장히 특이한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알듯 말듯 비 맞으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보이는 그런 버섯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겉표면만 가가지고는 정말 구분하기 힘든 버섯입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뱀껍질 광대 버섯입니다. 그런데 위에 조각들이 탈락이 돼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우측 아랫면에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통 비 맞으면 탈락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탈락이 돼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뱀껍질 광대 버섯은 가장자리 홈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사선 홈선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저렇게 우리가 흑갈색 돌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돌기가 불규칙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비 맞으면은 이게 소실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전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를, 겨우 홀랑 부러지네요. 자, 이제 밑에 자루하고 턱받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이제 보면은, 아이고, 벌레가 굉장히 많네. 턱받이가 있죠. 그리고 주름살은 떨어진 주름살형이라고 합니다. 약간 빽빽한 편이고요. 자루 길이는 보통 한 16cm 정도까지 이렇게 큰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10cm까지 약간 넘어 보여요. 원통형. 위쪽이 다소 가늘죠? 그리고 아래쪽 기부 쪽으로는 약간 좀 넓어지는데 밑에가 좀 파보면은 좀 구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턱받이 색깔은 백색, 안쪽에는 약간 회백색이고 막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제 중독이 되면 오심, 환심,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일일이 지난 후에 회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껍질 광대버섯도 환각물질이 들어있고요. 폐암 억제 물질이 있어서 그런지 일부에서 우려낸 다음에 약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게 간간이 소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일반인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독버섯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제가 약간 구근상 모양이기 때문에 그걸 또 부러져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속을 뽑아보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갓 표면 색깔은 뭐라 그럴까요? 회갈색이죠? 흑갈색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돌기가 불규칙하게 붙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화렵수 또는 호남님에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홀로 날 때도 있고 무리지어 날 때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버섯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딱 홀로 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비를 맞아서 그런지 바로 이 위에 그 소실된 모습을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돼 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런 형태. 자, 지면이 지금 이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님이죠. 호남님. 이런 데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또 뱀껍질 광대버섯이 이런 모양으로 된 건, 이번에 이제 워낙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